부산 대표 도서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입지 선정부터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설문조사, 토론회 등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. 장보영 기자입니다. 부산 대표 도서관 최종 후보지가 나왔습니다. 부산시에서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심지인 부산시민공원 내부와 시청 앞 공공청사 부지, 서부상권인 덕포동 상수도사업 부지와 신평역 주차장 부지 등 총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. 설문조사에서 시민 80% 이상은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했고 그중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50%에 가까웠습니다. 이에 따라 부산시민공원이 최종 후보지 중 건립타당성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부산시는 설문조사에 이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내부는 이렇습니다. 부산 파노라마를 통해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, 또 관광자원에서 역할, 그리고 부산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 시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채로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. 전시관이나 아니면 그런 관람 시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저 복합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거로서 건설이 된다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또 누구나 필요한 책을 또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부담 없이 와서 약간 떠들어도 되는 도서가 다양한 컨텐츠나 문화 이런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도서관이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 이후 부지를 확정 발표하고 2018년 최종 개관할 계획입니다. 한편 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국회도서관 분관의 부산 유치도 가시화되면서 부산이 영남권 지식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.